한 모금. 그 반갑게 눌러주시는 거예요? 커피 자 주문하세요. 아, 어. 메뉴가 엄청 공짜 많네요. 공짜. 아, 네. 소장님 커피 한 잔 드세요. 커피. 우리 스태프분들 아침 모닝 커피 안 하셨죠? 자 지금부터 주문 받을게요. 자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뜻한 아메리카노. 캠핑이네 캠핑. 아니, 아니 진짜 편안하시다. 일 안 하시네요. 어머 실실실실. 어 크림아. 어머 걔 이름도 알아. 크림아 그래. 이렇게 불렀어. 아우 죽겠네. 아우 아이스 초코 있어요? 왜 서서 드세요? 전화 주셔서 고마워요. 신호가 가고 있어요. 아스라이쿰. 어? 알라프라스 알람. 누구시지? I'm fine. 어 드디어 전화 왔어. Everything's okay. 매니저 매니저. 그냥 애들 다 동원시키고 동교시키고. 에. 뭐 했냐? 저 지금 잠깐 그냥 조그만 텃밭 좀 관리하고 있어요, 형님. 아이고, 사람 목소리 지기 또 힘들어 보이네. 이게 어떻게 텃밭이야? 이게 어떻게 텃밭이야? 너무 큰데? 저변 색깔 괜찮아? 아, 형. 응? 형 말이 맞았어요. 뭐, 결석이야? 결석이야? 네, 아파가지고 했더니 뛰는 거랑 물 많이 먹고 운 좋으면 잘 빨리 알아서 떨어질 거라고. 어느 순간 배가 아프고 어디가 불편하다 하니까 형은 너 지금 어디 눌러봐. 오른쪽 아래를 눌러봐. 어디 눌러보고 좀 뛰어봐. 병원부터 알아봐라. 라고 해서 그때 바로 간 다음에 요리결석이라는 증상을 측정을 했어요. 치료도 받고 해서 지금은 많이 좋아지는 중입니다. 그게 일단 네가 체크해야 될 건 뭐냐면 네. 소변이 빨간지 안 빨간지 체크하고 어머. 네 돌이 5mm 이하일 때는 네네네. 자연 배출을 유도하거든. 아. 만약에 진통이 심하게 올 때는 네. 24시간 요로 그 하는 데 있거든? 네, 형, 네 저번에 형이 그거 찾아놓으라 해가지고 항상 그래서 그거를 갖고 있어요. 리스트 갖고 있어요. 승수 형이 갖고 있는 거 리스트 중에 재밌는 게 병원 24시 병원 리스트가 있어요. 각 분야별로 저명한 의사분들의 리스트를 갖고 있어가지고 항상 그분들을 항상 스크랩하고 보고 있으면서 저한테 항상 말을 해줘요. 그중에서 비뇨기과가 따로 있는데 승수 형이 말해놓을 테니까 가라 라고 거기를 가고 있습니다. 형. 응? 나올 때 아파요? 나올 때? 응. 돌이 컸는데도 통증이 없는 경우가 있고 아주 아. 작아도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어. 내가 15년 동안 16번을 요리교석 걸렸잖아. 16번 요리교석 걸렸어요? 줄넘기를 해주면 훨씬 빨리 빠져. 아, 요리교석이 발생하는 요인은 50%가 재발하는데 비대면 진료하는 거 같아요. 비대면 진료. 그러면 결석이 생길 확률이 높고 형은 이제 괜찮을 거예요. 그래, 물을 많이 먹어야 돼. 근데 매니저랑 1, 2기 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 내가 이번 주에 어떤 스케줄이 있으니까. 형, 그러면 오늘 오후에는 무슨 스케줄 있습니까? 야, 이 새끼야. 매니저가 배우한테 스케줄을 물으면 어떡하냐? 우리 일 거리 너무 안 들어와. 언제 만나냐고. 나 5주 했는 거 같지. 어디서 만나냐고, 지금. 지금 심해지고 있다. 최초로 두 분이 안 만나고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통장이 계속 바닥이야, 암마. 아무도 나를 모르고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계속 돈은 없죠, 뭐. 통장이 계속 바닥이야, 암마. 서울에 저기 뭐야, 나 관리를 없지? 서울에 관리를 없지? 어, 어떡해. 그래서 지금 뭐 할 거냐고, 형님? 마당 좀 쓸고 이제 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전화 드리겠습니다, 형님. 미숙아? 미숙이? 미숙아? 안녕. 미숙이. 밥 먹었어? 미숙아 어디 가? 고양이 미숙이로 이름 잘 안 짓는데. 미숙아. 어머, 철저하게 외면하는데. 야, 류미숙. 어디 가? 이리 와. 미숙아. 어, 숨었어, 숨었어. 아빠 봐야지. 아우 예뻐라. 어, 얘기한다. 자, 작업을 해봅시다.
뭐하는 거야 지금? 미숙아, 좀 있으면 태풍 온다. 아. 뭐? 어? 어? 비가 다 왜 차를? 어머니, 어느 쪽에 태어난 거죠? 카메라는 왼쪽인데 그 커버 요 조금 위에 왼쪽에. 아, 커버 왼쪽 위에? 이게 뭐예요? 알겠습니다. 다녀오세요, 언니. 예. 네. 네. 아,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네 사람들 다 친하게 지내나 봐요. 아, 너무 가족처럼 지내요. 네. 아하. 이 커브길에 저렇게 나무가 튀어나오면 차들이 중앙선을 넘어오거든. 어느 쪽에 튀어나온 거죠? 커브 요 조금 위에 왼쪽에. 아, 커브 왼쪽 위에? 아, 잠깐만, 민원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반장 느낌 있잖아, 동네 반장. 류반장, 류반장. 아하, 이거 쳐줘야 된다. 이걸 알아서 해준다고? 이게 왜 가정집에 있어요? 이거 말고도 장비 많아요. 와, 얘는 와, 이게 가시가 있어가지고. 아니, 여기 구에서 나왔는데 누가 다 이거 해놨어? 누가 한 거지? 어. 아침에 갈 때마다 이 나무들 때문에 차들이 넘어가서 위험하거든. 조만간 뭐 홍보대사 하나 하시겠는데. 야, 진짜. 올 때 됐는데. 올 텐데, 오면? 연락 없지. 손님 오시나? 라이더 기다리네. 애들이겠지. 내일 뭐 있지 얘기하자. 아. 좋은가 보다. 어, 예쁘다. 어, 좋은가 보다. 어, 예쁘다. 오, 퍼플인데, 퍼플? 어, 예뻐라. 우와. 어? 뭐야? 뭉쳐. 어, 이거 스케줄 있을 때 보내는. 진영이 찍어야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야. 이게 보통 그 배우들 촬영할 때 드라마 찍을, 영화 찍을 때 이렇게 그 동료 선후배들을 이렇게 힘 실어준다고 이렇게 커피차를 보내거든. 그렇죠. 기념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한 번도 촬영장에 부른 적이 없거든. 이번 촬영 때 전참시에서 이 처음 와, 커피차가 온거예요. 근데 그것도 선후배가 아니라 우리 이웃들이. 아, 이웃들이! 아, 일을 하니까! 대박이다. 원래 그리고 커피차를 사실 연예인들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제 누가 이제 어, 커피차 왔대요 하면 이제 가서 이제 막 사진 찍고 이렇게 하는데 기다리고 있었네. 귀엽게. 스팀 비킬까요? 덥지 않아 오빠? 어? 안 더워? 너무 차가운 거 아침 눈처럼 너무 차가운 거 차가운 거 너무 반갑게 누가 오시는 거지? 오세요, 오세요. 커피 드세요. 아, 이유 커피 자 주문하세요. 아, 어. 메뉴가 엄청 봉짜, 봉짜. 아, 네. 서영이 형 맛도. 어, 맛있다. 바닐라 라떼 되게 맛있어요. 어, 바닐라 라떼 진짜 한 번만 넣어가지고 그냥 아메리카노, 아이스로. 잘 맛있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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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뭐야? 들어가세요. 아, 소장님 오셨네? 소장님 드려야지. 소장님! 소장님! 커피 한 잔 드세요, 커피. 아, 아이스 커피? 아이스 커피 한 잔 드려요? 네. 아, 고생 많으십니다. 예. 아유, 우리 소장님 너무 좋으셔. 우리 스태프분들 아침 모닝커피 안 하셨죠? 자, 지금부터 주문 받을게요. 자,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뜻한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6개고요. 따뜻한 아메리카노도 한 잔 있습니다. 캠핑이네, 캠핑. 아니, 진짜 편안하시다. 일 안 하시네요. 어머. 실신. 어머, 얜 또 누구야? 어머, 얜 또 누구야? 어, 크림아. 어머, 걔 이름도 알아. 크림아 이렇게 불렀어. 크림. 어머, 뭐야? 들어갔어. 뭐야? 어머? 얘는 왜 들어왔어? 이제 미숙이도 들어오겠네. 아우, 죽겠네. 아우. 아이스 초코 있어요? 혼자 나본데. 아니, 저분도 민망하셔가지고 지금. 네. 멋있네. 아, 예. 고맙습니다. 뭐야, 이게 왜 안 앉아있어? 왜 여기 지키고 앉아있는 거예요? 다현수야. 다현수야, 누구야, 이번에? 다현수야. 오랜만입니다. 현수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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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숙이, 크림이, 달수! 사람보다 진승이도 바로! 우와. 달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랜만에 지냈어! 흥분했어. 어우, 착하다. 우리 달수, 우리 지킴이. 커피 한잔 드세요. 잠시만. 달수 오빠가 한 잔이요. 달수야, 너 커피 한잔 할래? 근데 오늘 진짜 배우 같아요. 오늘요? 진짜요? 아, 근데 솔직히 오늘 씻지도 않고. 아니, 나는 좀 깜짝 놀랐던 게 먼저 인사를 동네 아저씨처럼 이웃처럼 큰 소리로 해주셔가지고 좀 놀랐어요, 나는. 그랬더니 뱀도 잡아주시고 벌레도 잡아주시고 그런다 그래서 내가 제주가 원래 뱀이 많아요. 독사는 많지 않고 구렁이가 많이 있는데 저는 귀여워가지고 조심하세요. 진짜 뱀이 귀여워요? 구렁이는 너무 귀여워요. 항상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불 보고 보시면 아, 잘 지내고 있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고 불 꺼져놓고 며칠 안 보이면 무슨 일이 있나? 그런 느낌도 들고 저희 커피차 또 보내고 싶은데 이제 언제 일하시러 갈 거예요? 사실 지금 스킬이 없는지 좀 꽤 돼가지고 뭐라도 하나 잡아드리자 힘내시라고 이제 이 커피차를 기점으로 날개를 펴고 파이팅! 의학 공부하나? 어? 왜 불편하게 아, 지붕을 머리로 이고 있는 거야. 근데 저렇게 하면 졸진 않겠네요. 형님. 이 대표. 아, 어디십니까? 오, 집이 제주도지. 일하신다. 뭔가 펀드 매니저 그 재미난 이야기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한번 내가 인터뷰 하려고. 어디 있다, 아빠? 아빠 없어? 응. 가보자. 이리 와봐. 이건 진짜 아빠를 좋아하는 거야. 어. 아빠 작업하니까 가서 고양이 밥 줘. 안 돼. 귀신 나오게 한다 그럼. 싫어. 귀신 나오는 또 아빠 주문을 외울까? 오, 싫어. 어? 귀신 나오게 해야겠다. 아, 싸우디까 가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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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디까 또 온다.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엄마가 아빠의 목소리로 책 들으면 책 소리 들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너무 좋아. 중저음으로 또. Kittens are baby cats. 아빠 영화니까 웃는데? They are often born in a litter. 시트콤이네. 진짜 자체가. 뭐야? 너무 좋다. 틀어놓은 거 같은데. 허리 허리. 갱년 있어. 아. 여러분들 저 몸에 계신 매니저님 잊지 말아요. 매니저님 입고, 안 입고 있어. 안 입고 있어. 아싸말라이쿰. 예능을 하게 되면 반발성은 좀 자제하고 그 고정적으로 서울을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서울에 오고 싶다. 자, 여러분들. 부산의 빨간 바지. 응? 우리 누구죠? 부산의 빨간 바지? 자, 류승수 씨가 어? 비보이 시절 때 별명이라고 합니다. 비보이? 비보이? 부산의 빨간 바지? 말이 빨간 바지라니요?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 10대 때 예. 제가 이제 가장 그 저의 영웅이었던 마이클 잭슨의 아~ 반에서 아~ 바닷가에서 공연도 하고 롤러스케이트에서 공연하고 원조 스맨파? 뭐 쳤어요? 문워크 쳤어요? 뭐 마이클 잭슨 뭐 쳤어요? 아니 저는 많죠. 근데 사실 제가 그 당시 제가 많이 그 당시에 지금 무대 봤어. 지금 무대 봤어. 아니 그 당시에 이거 하려고 윈드미를 썼던 그때 잘 못 썼어요. 근데 제가 그걸 썼었거든요. 봐야지 봐야지. 그래. Let's go. Let's go. 부산의 빨간 바지. 캐머.